겨울에 이렇게 상쾌하게 타기 힘든데 오늘 날씨가 또 한몫했네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도 추운 일요일이지만 또 몸이 근질근질해서 우리 군산의 형제님들과 같이 고령 쪽으로 한발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오늘은 혼자 타지 않고 이렇게 형님들과 같이, 형제님들과 같이 이렇게 타기로 했습니다. 지금 세대가, 저 포함 세대가 출발하고 한 분이 더, 예, 큰 형님이시죠. 내일 모레면은 이제 70에 가까이 되시는 큰 형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쪽으로 해서 합류해서 한번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오늘 현재 기온이 지금 2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햇볕이 조금 오늘은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겨울 날씨치고는. 물론 쌀쌀한 날씨입니다. 또 바이크를 타면 바람을 이렇게 바로 맞기 때문에 쌀쌀하죠. 그렇지만 또 열선 장비를 다 착용을 했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금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군산을 출발해 가지고 보령 쪽, 충남 보령 쪽으로 가서 라이딩 하다가 이제 식사하자고 형제님께서 그러셔 가지고, 이게 목적지가 딱 정해져서 어디를 간다 이런 건 아니고 군산에서 보령 쪽 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동차 공업사 하시는 우리 형님께서 우퍼 스피커를 지금 만드셔서 저기 장착을 하셨습니다. 백보이에. 어우, 소리가 아주 그냥 뒤에서 그냥 등 마사지 되겠어요. 등 마사지.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서 합류하시는구나.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천해수욕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는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라이딩 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즐겁게 라이딩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을 가서 또 무조건 대천 가면 먹는 칼국수를 먹고 그렇게 복귀하는 라이딩으로 스케줄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산에서 장항 서천 쪽으로 가려면은 이곳을 올라타야 되죠. 바로 금강 하구뚝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타면 이제 금강 하구뚝 쪽으로 올라타게 됩니다. 여기 속도는 80km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시고, 겨울에 더 빨리 달리면 추워요. 겨울에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더 추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만끽하시면서 달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 좋다. 오늘 날씨는 좀 쌀쌀해도 이게 햇빛이 조금 오늘 잘 비춰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춥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지 안에다가 바우텍스라고, 이게 보호도 돼주고 보온도 되는 그 내복 같은 겁니다, 일종의. 예, 그걸 입었기 때문에 아랫도리는 또 춥지 않습니다. 또 이 남자는 또, 어? 이 아랫도리가 시원해. 시원해야 된대요. 예, 남자는. 이게 남녀가 다릅니다. 예. 이, 우리 또 형제 라이더 형제님들 아랫도리는 좀 시원하게. 이 열선 자켓 왼쪽 팔, 오른쪽 팔 끝에 보면은 장갑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른쪽을 예전에 고쳤거든요. 열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왼쪽도 지금 좀 약간 이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게, 아무래도 월요일날 그 고쳐졌던 그곳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한번 고치던지, 아니면은 뭐 이금방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신경 쓰이네. 왼쪽 손이 따뜻했다 안 따뜻했다 이러네요. 지금 어디가, 그러니까 닿다 안 닿다 하는 거겠죠. 그 결론은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밖에 없어서 조금 을씨년스러운데, 그래도 이 길로 가면은 춘장대 해수욕장 가는 길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드라이브하기도 좋고
굳이 꼭 바이크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로 여기는 드라이브에도 굉장히 예쁜 길이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은 마량포구도 나오고 동백나무가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그런 곳도 나오기 때문에 춘정대 해수욕장 가시면은 바로 넘어가 대천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근처 해가지고 홍원항도 구경하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 길에서 직진하면 홍원항 가는 데예요. 홍원항.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하면 춘장대 해수욕장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춘장대 해수욕장 쪽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여기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직발로 달리는 것보다 이런 또 저희같이 이렇게 아메리칸 바이크들은 아무래도 조금 구비구비 가는 길이 더 재밌잖아요. 네. 이 길 끝까지 쭉 가면 그게 춘장대 해수욕장입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가기 전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게 부사방조제 쪽으로 방조제 길로 쭉 가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부사방조제 쪽으로 가는 거겠죠. 대천의 해수욕장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오늘 양말을 안 신고 신발을 신었어요. 지금 농구화를 신었는데 하이탑이죠. 농구화라고 하니까 야 진짜 연식 나온다. 하이탑을 신었는데 이게 발가락이 시원해요. 이게 아무래도 양말을 하나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양말을 하나 사기 위해서 춘장대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가락이 시원다. 참고 탈 수도 있겠지만 좀 시원해요 좀. 와, 여기 예쁜 풍차 생겼다. 예뻐졌네 옛날보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없었는데 풍차 이쁘네 여기. 요런 구경 하는 거죠 뭐. 양말도 살 겸 형제님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니까 담배도 태우실 겸 해서 한 번씩 쉬어야 돼요. 오토바이는 양말도 신고 이제 춘정대에서 부사방조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쭉 나와서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면 부사방조제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길입니다. 야, 여기부터가 아름다운 부사방조제입니다. 대천까지 가는 길이 두 개의 방조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만나는 게 이 부사방조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남포방조제, 이렇게 두 가지의 두 개의 방조제를 건너게 됩니다. 겨울인데 이렇게 상쾌하냐. 진짜 상쾌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흐리지 않고 화창해서 그런 것 같아요. 화창하다고 해서 따뜻하다는 건 아니고 햇볕이 비춰주니까 조금 더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딩할 때 햇빛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체감 온도가. 그래서 오늘은 좀 라이딩하기는, 겨울 라이딩하기는 그래도 좋은 날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여기가 왼쪽으로 소황사구라고, 사구라는 게 말 그대로 모래로 된 언덕이잖아요. 넓게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이 나옵니다. 약간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죠. 벌써 모래가 많이 밑으로 쓸려나와 있는데 한번 지나가실 때 이런데도 소황사구, 여기가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내려가지고 구경하셔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게 무조건 목적지까지 그냥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는 여정에서 볼거리들이 있으면은 내려가지고 충분히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또 겨울 라이딩 같은 경우는 체온 유지도 되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라이딩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날씨가 화창해도 바람이 좀 있어요. 맞바람이 있어가지고 풍절음이 장난 아니네. 지금 막 귀 속으로 막 지금 엄청나게 풍절음이 들리네요. 오늘 맞바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등 쪽에서 불으면 좋은데 앞에서 불기 때문에 안면풍이 좀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 아무래도 바람소리가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 타니까
굉장히 즐겁네요. 이게 바이크를 못한 거의 제가 3주 만에 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라이딩하는 모습 또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한 2주 정도 일요일이 군산 지역이 조금 날씨가 안 좋았었어요. 이게 눈하고 비하고 섞여서 오고 그랬기 때문에 차박을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씨에는 가급적이면은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안 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면이 깨끗한 겨울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도 할 수 있는데, 노면이 정말 위험할 때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바이크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바퀴 달린 차도 위험한데 두 바퀴 달린 바이크는 훨씬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가 깨끗할 때, 그럴 때 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이 굉장히 예쁜 길인데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 을씨년스럽구나. 자, 여기에서 이제 대천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포방조제라고 써있는 이정표로 가시면 됩니다. 그 남포방조제는 대천해수욕장 거의 초입에 있는 방조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쭉 가다 보면 이정표에 남포방조제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시면은 방조제길을 쭉 따라서 대천해수욕장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 이정표 보면 남포가 오른쪽, 남포 방조제가 왼쪽이잖아. 남포 방조제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현대 주유소 있는데 이쪽으로, 저쪽 남포로 들어가면 동네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쪽으로 좌회전하셔야 돼요. 쭉 이렇게 길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즐거운 길이에요. 이렇게 빨리 달릴 필요도 없는 길이라서 그냥 거의 뭐 60km, 70km 정도로 느그적느그적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달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제님도 지나가시네요. 아이고, 많이 타시네. 안녕하세요. 자, 이 길부터가 남포방조제 초입입니다. 겨울에도 예쁘네요. 이렇게 달리는 이 길 자체가 예뻐서 그런가 겨울에도 예쁩니다. 어, 바람 엄청 분다. 우와, 몸이 이렇게 일으켜질 정도로 앞에서 바람이 부네. 자, 남포방조제의 특징은 대천 가는 길이 두 개죠. 차선이 저쪽 반대 차들은 하나 차선으로 오는데 여기는 두 개 차선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 형제님들을 한번 찍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담아드려야지. 아이고, 우리 큰형님 우렁차게 달리시네. 자, 아, 우리 이야, 좋다. 우리 할리 타는 배짱이 형님 앞에 가시는, 줄여서 할배 할리 타는 배짱이 할배. 자, 이렇게 하면 남포방조제 끝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바로 그게 대천해수욕장입니다. 대천해수욕장 초입에 딱 도착하게 되죠. 이 방조제를 빠져나오면은. 자, 오늘 점심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라이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천해수욕장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될 칼국수 맛집 민속촌 칼국수에 가서 저희 형제님들과 같이 맛있게 한번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겨울 라이딩도 즐거워. 아주 좋아. 오랜만에 오네. 좋네. 또 맛있는 칼국수에 만두까지 해가지고 먹으면 더 좋죠. 자, 거기가 앞에 이렇게 밖에도 앉을 수 있게 유리로 부스로 만들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처음에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왜 없어졌지? 난 속으로 그랬거든요. 길이 좁아서 여기는 좀 지랄이라도
천천히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시니까 그냥 천천히. 이 라이더 성지죠, 여기도. 민속촌 칼국수. 굉장히 맛있는 집입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항상 저는 여기다 바이크를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항상 쓰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겨울치고 멀리 온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예. 네, 날씨가 햇볕은 오늘 좋네요.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햇볕은 좋은 날씨. 구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뒤니까 해가 터져 구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 저도 어저께 차박 했었거든요. 근데 뭐 날씨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기 새만금 쪽에서 문포대교로 넘어와서 네. 그 저기 어디야 그렇게 두고 자 거기 하구토 천변에다 보면 만들어보니까 아 예 거기 좋아요 맞아요 아 예 거기도 많이 가시더라고 노을 다 예 기가 막히죠 거기 예 많이 가시더라고 거기로 여기가 경사자 있어가지고 한번 밀어드릴게 그냥 밀어드릴게 으이자 아, 식사 맛있게 하고 이제 복귀를 할까 합니다. 여기 대천해수욕장에서 이제 군산까지 안전하게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날씨 오늘 참 좋네요, 진짜. 밥도 맛있게 먹었고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우리 디오 형님 이제 곧 70에 가까운 나이시지만 정말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아주 할리라이프 하시고 계세요. 이게 해가 떨어진과 동시에 기온 또한 같이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이딩할 때 굉장히 좀 추위를 느낍니다. 아무튼 이제 겨울은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겨울 라이딩에서 열선 장비의 중요성은 이게 열선 장비가 없이 타면은 말 그대로 이를 딱 다물고 버티면서 타는 거잖아요. 겨울에. 근데 열선 장비가 있으면 아주 따뜻하게 느긋하게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게 추워서 막 경직된 상태로 타게 되면은 굉장히 라이딩 자체가 위험한데 이게 열선의 도움을 받으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탈 수가 있죠. 아 이거 겨울에 이렇게 상쾌하게 타기 힘든데 오늘 날씨가 또 한몫했네요. 보니까 뭐야 다시 또 해가 떴네. 아까 그게 해가 떨어진 게 아니고 구름이 껴가지고 해가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좋네. 역시 겨울에는 햇살이야 햇살. 햇살이 한 번 가죠 이게. 우후! 유후! 야 좋다. 도로에 차 한 대도 없네. 이 시골이 이래서 좋아 시골이 진짜. 이 수도권 라이더들은 느껴보지 못하는 이 해방감이죠. 이게 시골 라이더들만 느낄 수 있는 이게 컨트리 라이더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도로에 차가 없어. 서천 장항을 지나서 군산에 다 도착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다리가 아까 건넜던 동백대교입니다. 동백대교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군산에서 장항서천까지 원래 한 40분 정도? 40분, 45분 정도 걸렸던 거리를 불과
5분에서 한 10분 사이도 안 걸릴 거예요. 한 5, 6분 사이에 주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길게 돌아왔던 길을 바로 다이렉트로 바다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도 많이 줄여주고 경치 또한 좋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군산 쪽 시내 방향으로 빠지시려면은 여기에서 우회전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에 그쪽으로 하면 군산 시청 방향 그리고 군산 관광지가 몰려있는 영화동이나 월명동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오, 오늘 진짜 즐겁게 탔습니다. 아, 겨울인데 이렇게 상쾌하게 타본 게 진짜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이상하게 오늘은 겨울 같지가 않고 느낌이 무슨 가을에 타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월요일 활기차게 맞이하시고 남은 주말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삼학동 호랭이었습니다. 안녕.